여러분들 수련받았던 서울 아산병원의 이 소위 말하는 핵심 가치가 나눔과 배려, 정직과 신뢰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핵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환자들에게 정말 최적의 진료를 가장 안전하게 제공하자 하는 우리 미션을 다 하다 보면은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에게 오는 환자나 또 사회도 우리에게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일이 잘 되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동문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산병원도 그 장로들의 열정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발전과 건강과 행복과 아산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그 전공의 시절, 하고 혈로받은 시절에 정말 많은 빛과 어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그 기쁨, 슬픔, 아름다운 추억, 그 많은 것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을 같이 많이 접했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산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인턴 내과 있고요. 지금은 한국의학에서 KMI라고 없는 센터에서 내시험하고 있습니다. 97년에 내과 전문의 마쳤고요. 지금 하부 소화기 전공하고 있고 혹시 뭐 증례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디스커션 하시겠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에 같이 졸업한 김태익 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염내과 현재 인제대학교 성대백과원의 감염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옛 사람을 이렇게 그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92년에 인턴했고요. 여기 앞에 동장생이랑 같이 97년도 2월에 내과 전문의를 땄습니다. 지금 여기 아산병원에서 알레르기 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알레르기 박경희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건강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그 가정의학과 알레르기 박경희랑 돌이켜보면 전 매천도 됐던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종합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고요. 오늘 이 친구가 하도 나오러 가요. 좀 늦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990년에 레지던트 외과에서 시작한 이형입니다. 지금 천안에서 봉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턴 1기입니다. 인턴 1기이고 소아과는 2기 오세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서 우리 여기 친정에서 배우고 마취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97년도 졸업한 외과 졸업한 우돈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도 많이 이제 먹고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가평에 있는 청신국제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공직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졸업한 이비인후과 안병원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7년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딴 방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진도에 개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비인후과고요. 저는 98년도에 이비인후과 실료했습니다. 지금 강동구 청원동에서 이비인후과 개업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98년도고요. 산부인과입니다. 압구정역 근방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고요. 2월입니다. 박종희입니다. 강동구에 개원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산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98년에 내과 마치고 2003년부터 한강공신병원 신장내과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부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한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병원 건강정책센터 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분당에서 계속 중 한 15년째 오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도에 가정학과 출연했고요. 지금 마포 상수동에서 가정학과 교육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원에 제일 가까운 곳에 졸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마침적으로 몸이 나이가 된다고 느끼는데 여기 와보니까 수행이 가차 동기도 많아서 선호대 분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98년도에 내과 마치고 지금 인천 길병원에서 혈액교환을 하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지금 이상혁 선생님도 수행을 마치고 만나는 게 지금 10년도 훨씬 됐는데 마치 어제 받아보셨나 하고 학교 신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환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88학번이고요 본과 1학년 때 우연히 들은 아산병원 1층 현관에서 청수차를 운전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나는 이 병원에 꼭 와야겠다. 왜냐하면 청수차를 타고 건물을 운전하는 걸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서울대 상경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지금 배우고까지 하고 여기서 배운 무술을 지금 마음껏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도에 내과 들어가고 범사명이고요. 지금은 일산에 있는 공문병원에서 소아기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공부는 99년도 내과 수행입니다. 저도 역시 99년도 내과 수행이고요. 지금은 한림대 30병, 한림대 강남 30병에서 리바디스 내과를 정원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큼이나 좀 긴 세월을 여기서 풍력동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88년도 울산대학교 1회 입학생으로 들어왔고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목과 학생 때부터 이 풍력동에서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99년도에 졸업을 하고 내과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염내과를 해서 현재 지금 경희대학교 병원에 감염내과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99년도에 내과 수련을 마친 김태환이고요. 저는 2003년부터 한양대학교 부리정원에서 호수내과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90년도에 학생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교수를 마치고 지금은 아주 가까운 보훈병원에서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유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영 끝난 지가 한참 돼서 보면 아마 좀 한참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막내는 깨져있습니다. 제일은 99년에 이제 수련을 마친 대창황이고요. 박성태입니다. 99년 졸업이고요. 전공을 졸업이고 여기 아마 98년, 99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과 선생님이 제일 많으니까 가장 많은 파트레이션이 내과 선생님이었고 저희 동기도 4명이 왔습니다. 98년도에 산부인과 전문을 딴 김영표라고 합니다. 현재 2004년부터 송광호에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1년도에 인턴했고 96년도에 이분과 마쳤고 99년도에 페로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동구에 개원하고 있고 어릴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또 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한테 참 감사합니다. 행운의 예. 선물입니다. 병원도 발전하고 우리 동문 선생님들 다 개인적으로 다 발전하셔서 이런 통편한 유대 동문으로서 유대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요. 좀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